자기부탁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우리 꽃나래다육에서 온요 민키 군생을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요. 요 민키 군생은 한참 전에 제가 들여와서 제그 키핑장에서 이렇게 적응을 조금 시켰어요. 얘가 좀 얼굴이 조금 컸거든요. 그리고 이 민키 이런 사이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꽃나래다육에만 있는 민키 예쁨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마른 입도 꽤 나오고, 이렇게 분갈이하기 전에 화분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민키 아니고 모나리자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왜 민키랑 헷갈렸나 몰라. 민키는 없어요, 제가. 대품 다육이.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이즈 큰 다육들 지금 분갈이 하고 있어요. 사이즈 큰 녀석들 다 지금 아르띠오도 분갈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꾸 문을 열어달래, 왜? 깍지가 있나? 마른 띠인데, 여기 지금. 아닌데? 죽었는데? 죽은 깍지인데? 살아있는 애들도 있다. 예. 하면서 깍지도 있는 것도 발견도 하고, 케어도 하고, 얘는 목대에다가 깍지약을 좀 주면서 이제 그렇게 분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깍지 발견하면 막 진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미칠 것 같았지. 아,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깍지가 많이 생겨. 그리고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안 생기고 생기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약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맨날 치면 뭐 깍지 안 생길 수도 있지만 다육이도 같이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목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갈이 전 케어를 이렇게 해놨네요. 아우, 실뿌리 예쁘게 났다. 실뿌리가 예쁘게 했어요. 이 녀석은 제가 목대에다가 깍지약 뿌려가면서 제가 할 거예요. 괜찮아요. 보실보실보실. 자, 흙이 보슬보슬보슬 떨어진다. 약간, 깍지 만났다고 너무 막 당황하시고, 다육이를 막 잡아. 막 문지르고, 씻기고, 퐁퐁 물에 막 담그고 이러면 다육이도 같이 죽어요, 여러분들. 깍지 잡으려다가 진짜 다육이도 같이 죽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이제 다른 농장, 우리 구름다육 사장님은 저한테 깍지 있으면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갖고 오, 이것도 괜찮네. 붓으로 이렇게 해서 하래. 뭐, 그럼 이 붓만 관리를 하면 되니까. 오, 괜찮네.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깍지를. 목대가 나와서 너무 좋다. 모나리자. 모나리자. 군생. 얼굴이 상당히 컸었는데, 많이 좀 작아졌다고. 화분 저기 안 되겠는데? 화분을. 지난 시간에 좀큰 사이즈에다가 제가 하려고 갖고 왔었는데 안 되겠다. 여기가 맨 처음에 키울 때 넣었던 그 포트. 여기에서는 흙이 딱딱해. 딱딱하고 사이즈가 조금 작은 흙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품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흙을 털다 보면 아, 얘가 그러니까 8.5cm 풀분에 심겨져 있을 때이 화분에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흙의 굳기가 차이가 있죠. 왜냐면 흙을 털어내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옮겨가기 때문에 옛날 흙들이 계속 딸려가요. 영양만 제공하고 뿌리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이렇게 넓혀가는 방식으로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뿌리를 이렇게. 얘는 좀 굵은 뿌리들이 있네요. 와, 나이백인가 봐요. 그쵸? 나이를 먹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뿌리가 굵은 거지. 이렇게 굵은 뿌리들은 여러분들 이제 얘네들이 지지를 하는 거죠. 얘네들 몸통을 흙 속에서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붓들은 다이소 같은 데서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도 해서 분갈이를 할 건데, 자, 살짝 여기에다가 숨기를 좀 뿌려줄게요. 숨기를 좀 뿌려서. 이렇게 좀 뿌려서 해놓고요. 자, 화분을, 제가 화분을요, 요 화분을 하려고 했는데, 요거 너무,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요 화분 너무 큰 것 같아. 요 화분 너무 커서 화분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여기다가 약간 목대가 나와가지고 살짝 길이감 있는 화분도 괜찮을 것 같네. 어디 한번 볼까요? 와, 너무 커서 안 됩니다. 잠시만요.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이즈, 이 화분에다가, 우리, 모나리자. 흙 냄새 되게 좋아요. 흙 냄새 되게 좋아요. 이게, 그, 세균이, 흙 속에 사는 세균 냄새가 이렇게 이런 흙 냄새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흙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예쁜데. 자, 예쁜데, 예쁜데. 자, 여기다가. 근데 너 왜 이렇게 삐뚤마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모나리자를. 요 화분? 아, 요 화분도 이렇게 막 100% 이렇게 막, 이렇게 확 예쁘다, 이런 생각 안 들지? 자, 요 화분은 되게 좀 작거든요? 근데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요거 예쁘다. 요거 되게 작아요. 요 화분. 요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의 더 클래식 시리즈인데, 오, 이거 이쁘다. 요거 이쁘다. 여기. 그 다음에 요 화분은 제가 우리 매니아님께 선물 받은 화분이에요. 저 요 화분. 요 화분은 좀 작죠. 뿌리가 들어가면. 아이고. 이쁘다. 이것도 예쁜데? 이거 너무 예쁜데? 어머, 세상에. 이거 너무 예쁜데? 매니아님,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우리 포천에 계시네, 우리 매니아님.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제가 왜 고민을 하냐면, 흙의 용량이요. 우리 지금 매니아님 선물해주신 화분이 너무 작아, 흙의 용량이.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요거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더 클래식 화분에다가. 요 화분 여러분들, 굉장히 고가 화분이에요. 우리 행복한 꽃그릇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화분인데, 요 화분이 진짜 고가의 화분입니다. 개당 거의 막 5만원씩 쳐지는 그런 화분이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민키를 10대 해줄, 민키 아니라니까. 모나리자라니까. 왜 그래, 자꾸. 자, 모나리자 식재합니다. 자, 모나리자. 살짝 제가 흙을 넣고요. 이 뿌리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는데, 이 뿌리는 일단은 제가 가져가 볼게요. 사실 가을이라서 뿌리 안 가져가도 된다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가을에는 아무래도 요즘 계절에는요, 뿌리 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냥 가지고 갈게요. 뿌리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 분들 많아요. 그냥 똑 잘라서 새로 나면 되지, 이렇게. 특히 얘는 이 뿌리를 내느라고 최근에 고생한 뿌리는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뿌리들은 다 여러분들 실뿌리들. 하얀색 실뿌리들이 최근에 난 거지, 쟤네들은 다 묵은 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은 뿌리들은 이 다음에 옮겨갈 때, 여기에서 한 번 더 굳혀서 옮겨갈 때, 그때 조금 잘라주셔도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묵은 뿌리를 정리할 때, 군생다육들은 뿌리 정리하면서 군생이 분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살짝만 목을 빼서 탕탕탕 하면서, 와우, 예쁘다. 사실은 엉덩이가 조금 빵빵하지만 스타일의 화분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그 화분이었다면 얘가 더 예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그런 스타일의 화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다음 분갈이 배려심 있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 이렇게 V라인, V라인이어가지고 화분 뺄 때, 다음에 이제 흙 뺄 때 호로록 빠지는 그런 타입. 와, 역시 힐링은 분갈이 힐링이 최고였어. 마른 잎 떼면서 여름 내내 있었더니만, 와 진짜 발동 걸리니까, 분갈이 발동 걸리니까 너무 신나네. 너무 재밌네. 아이고 신납니다. 아이고 신나라. 자, 모나리자 분갈이를 했지요. 그리고 이 모나리자 살짝 목대에 깍지가 있었죠.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살짝 뿌려줍니다. 요거는 천연관리제죠. 네, 살충제가 아니어서. 이파리가 똑 떨어져 버렸네. 자, 이렇게 하고 모나리자 오늘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모나리자 어떤 화분에 할까? 대형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려고 제가 화분을 다 모아놨는데 그 화분에 들어가지는 못했네요. 모나리자 분갈이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이제 예뻐져요. 왜? 순간적으로 얘가 이파리가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물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살짝 이제 예뻐집니다. 그러다가 화분에 활착을 하고 물을 끌어당기면서 이제 활착 마치면서 살짝 통통해지면서 이제 다시 또 예뻐질 날이 올 것입니다. 모나리자, 아 예쁘다.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